안녕하세요. 영상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의 should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must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must란 조동사 한국의 영어학습자분들은 잘 사용하지 못한 조동사 중 하나죠.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must 역시 한국어로 뭐뭐 해야 한다로 번역됐는데 막상 쓰려다 보니 동의어로 알려진 have to나 should와 어떻게 그 뉘앙스와 쓰임이 다른지 잘 모르다 보니 그냥 have to나 should 중 마음에 드는 녀석 하나 골라서 그냥 항상 사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must는 방금 말씀드린 have to, should 이 두 녀석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이 둘은 단순히 강도의 문제가 아니고 should는 당위성의 조동사라서 당연히 혹은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적절하다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을 전달하는 뉘앙스라고 했고 have to는 그럴 의무를 have,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좋든 싫든 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강제성 혹은 필요성의 뉘앙스를 전달한다고 했죠. 그럼 이 must는 어느 쪽일까요? 흥미롭게도 이 must는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강제성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대신에 추가로 이 반드시 필히 혹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듣는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녀석들과 다르게 사용된다는 거죠.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Let me see. Applicants must be over 65 years of age. Applicants must be over 65 years of age. 영화 인턴에 나온 예문인데요. Applicants must be over 65 years of age. 지원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데 이 must를 통해서 어떤 뉘앙스가 추가되어 있다고요? 네, 반드시 필히이죠.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선 타협 불가의 뉘앙스로 들리기도 하겠대요. 그래서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지원자들은 필히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하는 지원 불가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고 이건 have to나 should로는 전달할 수 없는 뉘앙스인 거죠. 그리고 이 뉘앙스 때문인지 이 must는 공적인 문서, 즉 문어체에서 자주 사용되죠. 예를 들어 온라인 지원서는 반드시 6시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The online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by 6 PM. 이렇듯 반드시 꼭이라는 타협 불가와 같은 너무 강한 뉘앙스를 전달하다 보니 must는 아무래도 구어체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must가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있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죠. 당연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 타협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운전자들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Drivers must wear a seatbelt.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All employees must be vaccinated. 처럼요. For maximum safety, all children must wear anti-kidnapping bracelets. All children must wear anti-kidnapping bracelets.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동사라는 거는 내 주관적 심적 태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must 역시 규칙이나 법으로 정해져 있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걸 반드시 꼭 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뉘앙스는 뭔가를 할지 말지 이제 망설이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꼭 그걸 해야 한다고 강하게 푸시할 때 자주 사용되는데요. 이 문맥이 확실할 경우에는 뒤에 동사를 생략하고 그냥 you must 라고 하죠. 영상들 좀 보여드릴게요. I can't go on. Yes, you can, Mr. McMillan. And you must. And you must. You must do this for me. You must. You must. You must. 그럼 must not과 같은 부정형은 어떤 의미를 전달할까요? 비슷한 의미를 지닌 have to의 경우 부정형으로 don't have to 라고 하면 그럴 의무를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 즉,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지만 must는 부정으로도 쓰여도 그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죠. 예를 들어 어떤 임무를 앞두고 you must not fail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실패하면 안 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처럼 you must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 부담의 뉘앙스를 전달하겠죠. You must not fail. You must not fail. You must not be seen. You must not be seen. 다음으로 must는 그 특유의 강한 뉘앙스 때문인지 만약에 라는 의미를 지닌 if와 함께 자주 쓰이는데요. 지역하면 만약에 반드시 그걸 해야 한다면 이라는 의미인데 의역하면 꼭 그래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와 같이 그거 하기를 꺼리는 혹은 마지못해 한다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에게 뭔가를 부탁한 상황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선택 yes 라고 말하기보다는 well if I must 라고 말할 거고 그럼으로써 그닥 그러고 싶지 않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와 같은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영상들을 보여드릴게요. Would you mind going through my luggage and pulling out my after dinner bra? If I must. If I must. Okay, if I must. Okay, if I must. You must. Do you mind if I smoke? If you must. If you must. I do not want war, but will fight if we must. If we must. 그리고 이 if I must의 조합 중에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 중 하나가 if you must know 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 네가 꼭 알아야 하겠다면 인데 보통은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몇 차례 거부했는데 그래도 집요하게 물어보면 if you must know 그닥 말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꼭 알아야 하겠다면 어쩔 수 없네. 사실 그건 말이지 와 같이 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말해주는 뉘앙스를 전달해주는 표현인 거죠.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나 만나기 전에 몇 명이나 사귀어 봤어? 라고 물어보면 계속 대답을 회피하겠죠. 그러다 끝까지 물어본다면 Well, if you must know 굳이 알려주고 싶진 않은데 네가 꼭 알아야겠다면 사실 이라고 말하며 대답을 하겠죠. 이 비슷한 영상들 좀 보여드릴게요. Who is this woman? Oh, okay. If you must know, she's someone who's very important to me.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talk about? I am a nurse. If you must know, I found a lump. No. What's the matter? If you must know, the presidential fitness test is tomorrow. 다음으로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must 활용법 중에 I must say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직역하면 나는 이걸 꼭 말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인데 의역하면 이 말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와 같은 의미고 이 긍정과 부정 둘 다의 뉘앙스로 사용되어집니다. 먼저 긍정의 활용법을 보여드리자면 아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네요 와 같은 의미로 정말이지 와 같은 강조의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대접받고 나서 I must say this was amazing 이라고 하면 기억하면 식사가 정말 훌륭해서 그 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의역하면 정말이지 훌륭한 식사였어요 와 같은 뉘앙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영상들 좀 보여드릴게요. I must say, that was delicious, Hilda. I must say, that was delicious, Hilda. Well, so far, I must say, I'm very impressed. Well, so far, I must say, I'm very impressed. I must say, you do look beautiful. I must say, you do look beautiful. 그리고 추가로, I must admit, I must confess. 역시 직역하면 나는 인정해야 돼의 의미지만 마찬가지로 너무 훌륭해서 이건 인정 안 할 수가 없네요. 와 같이 내 예상, 기대와는 달리 정말이지 훌륭하네요. 와 같은 감탄, 강조의 뉘앙스라는 거죠. 한국어로도 이건 진짜 인정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상들 좀 보여드릴게요. I must admit this is amazing. I must admit this is amazing. Well, Miss McGee, I must admit I'm impressed. Well, Miss McGee, I must admit I'm impressed. I really must say I must confess this. I really must say I must confess this poem displays the most extraordinary talent. 그럼 이제 I must say를 부정적인 뉘앙스로 활용하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내가 이 얘기는 하기 꺼려지지만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와 같은 뉘앙스로 실은 솔직히 말하면 와 같은 의미고 I must admit, I must confess 역시 비슷한 의미로 쓰이죠. 예를 들어 I must say I'm disappointed 라고 하면 내가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실망입니다.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솔직히 실망이네요. I must say I was surprised 라고 하면 솔직히 놀랐네요. 와 같은 뉘앙스를 전달한다는 거죠. 예문들을 더 보여드릴게요. I must say I'm disappointed. I must say I'm disappointed. I must say, Jeffers, this dancing is quite distracting. I must say, Jeffers, this dancing is quite distracting. I must say I'm disturbed that you didn't come to our wedding. I must say I was surprised when you invited me over. I must say I was surprised when you invited me over. 추가로 I must tell you 라는 표현 역시 자주 쓰이는데요.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너한테 꼭 해야 되겠어 와 같은 뉘앙스를 전달하고요. 보통은 There's something I must tell you 의 형태로 많이 쓰이고 한국어로는
너에게 꼭 할 말이 있어. 와 같은 의미죠. There is something I must tell you. There is something I must tell you. I must tell you something, Mr. David. I must tell you something, Mr. David. But I must tell you the truth while I can. 앞서 must는 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여행 필수품, 필독서처럼 반드시 꼭 해야 한다고 강력 추천하는 경우에도 이 필을 쓰듯이 must 역시 강력 추천을 할 때 자주 쓰입니다. 이 경우에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다뤘던 이 hyphen을 사용해서 명사나 형용사 형태로 더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어, Seoul is a must visit 혹은 must visit place. Harry Potter is a must read book. The Truman Show is a must watch 혹은 must see movie. Earplugs are must have travel items. 와 같이 어떤 규정 같은 강제성은 없지만 내 생각 이건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must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So houses with stars are... Those are must visits. Those are must visits.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He must be rich. 그는 반드시 부자가 돼야 돼, 일까요? 실은 이 경우에는 must를 추측의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조동사가 그러했듯이 이 must 역시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고 사실 must의 경우는 이 추측의 의미가 뭐뭐를 해야 된다는 의미보다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왜 우리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이 이 must를 잘 활용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이 must가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면 어떤 뉘앙스를 전달할까요? 앞서 이 must는 필이라는 뉘앙스가 있다고 했죠. 이 필이라는 한자를 보면 반드시 와 틀림없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must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틀림없이 그럴 거다 와 같은 뉘앙스를 전달해서 he must be rich는 그는 틀림없이 부자일 거야 와 같은 뉘앙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 must 역시 이전 편에서 설명드렸던 should와 마찬가지로 어떤 단서에 기반을 한 추측이고 대신 should에 틀림없이가 추가된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예문이 쓰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That guy over there is probably saying, why should I with him? He must be rich. He must be rich. Why should I with him? He must be rich. 저렇게 예쁜 여자가 저런 못생긴 남자랑 데이트하는 거 보니까 저 남자가 틀림없이 부자일 거야. 와 같이 이제 단서에 기반해서 추측을 하는 뉘앙스였던 거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All right. All the lights are out. They must be asleep. They must be asleep. All the lights are out. 불이 다 꺼져 있어. 그리고 그 단서에 기반해서 they must be asleep. 그들은 틀림없이 다 잠들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 밖에도 뭔가 이제 기계가 오작동할 때 Oh, it must be broken. 오작동하는 거 보니까 고장난 게 틀림없어. 좀 더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오작동하는 거 보니까 고장났나 보다 와 같이 must가 쓰이죠. 영상 보여드릴게요. Oh dear, the alarm must be broken. The alarm must be broken. 그리고 흥미롭게도 원어민들은 이제 누군가를 직접 처음 만났을 때도 이 추측의 must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 사람을 만날 걸 예상하고 있던 상황에서 당신이 틀림없이 그 사람이겠군요 와 같은 의미로 must를 사용해서 You must be James. 당신이 틀림없이 James이겠군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의역하면 James이 맞으시죠? 와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영상들 좀 보여드릴게요. Hello, you must be James. You must be Maya. You must be April. Hi, you must be John Parker. Hi, Norm Peterson here. This must be John. And Emily. 마지막으로 이 추측의 must는 타인의 감정을 추측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He must be really angry. 걔 진짜로 화났을 게 틀림없어. 처럼요. The werewolf must be really angry. The werewolf must be really angry. 그런데 이 타인의 감정을 추측하는 must는 아주 흥미로운 뉘앙스로도 사용되는데요. 바로 공감해주기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얘기하면 That must be so frustrating. 라고 한다는 거죠. 직역하면 그게 틀림없이 너한테 아주 짜증나는 일이겠어. 의역하면 저런 정말로 짜증나겠다 와 같이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에 공감해주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해준다는 거죠. Oh, that must be so frustrating for you. That must be so frustrating for you. 마찬가지로 지쳐 보이는 친구에게 너 정말 피곤하겠다. 피곤한가 보다. You must be so tired. 키우는 고양이들에게 너희 정말로 배가 고프겠구나. You must be so hungry. 혹은 화난 친구에게 야, 나도 너 정말 속상할 거란 거 알아. I know you must be really upset.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예문들이 들어간 영상들 보여드릴게요. You poor thing. You must be so tired. Be so tired. Fluffy? Oh, Fluffy. You must be so hungry. You must be so hungry. I know that you must be really upset. I know that you must be really upset. 오늘은 한국의 영어학습자들이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조동사 must의 사용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조동사 사용설명 시리즈 그 마지막 편으로 조동사들의 진짜 과거형인 조동사 플러스 have pp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법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녀석들이다 보니까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녀석들이겠지만 실제로는 이 녀석들을 빼고는 대화가 안 될 만큼 그 활용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녀석들이다 보니 반드시 그 사용법을 마스터해야 할 녀석이기도 하죠.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정말 놀랍고 유익한 내용들로 준비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